2012년도 4월 달에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파우치한 이름으로 이제 저희 동기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2013년도에 제이브라드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 하잖아요, 네 마디. 그 되게 강하게 나가야 돼요. 알아, 잘못 봤다고 내가. 저희 제이브레드의 이번 타이틀곡은 그 Stay With Me라는 노래예요. Stay With Me, 너와 함께 걸어줘.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줄게. 떠나가는, 나를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그녀를 잡기 위한 이제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그런 곡이고요. Stay With Me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장기간을 잡고 쓴 곡이 아니고 차를 운전하고 이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피아노 작업을 하고 그 강구현 드러머께서 이제 맡아서 이제 니은다 이렇게 편곡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팀을 이제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아무래도 그게 저희들의 1차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니까 그 악센트를 아니 당기는 부분만. 제이브레드라는 팀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강구현이라는 드럼 치는 이제 지금의 제이브레드 리더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음악 그리고 지향하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이브레드에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연 활동도 하게 될 텐데요. 저희들의 음악을 통해서 또 많은 대중들과 또 소통이 되고 힘을 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브레드 음악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일단 음악 자체가 편하고 그리고 저는 가사 전달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의 코드 진행이나 화성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저는 그거 못지않게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듣기에는 상당히 편했던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ay with me, 나와 함께 걸어줘. 지금 이 순간은 너를 위해 모든 걸 줄게. Stay with me, 지금 이 순간만은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줄게. Stay with me.